야, 이 하루 루틴이 대단하네요. 독전 할 때까지 한 12년 정도 발음 연습 그리고 독백 연습을 단 하루도 빼지 않고 1시간에서 2시간씩 혼자 연습실에서 했어요. 12년 동안. 근데 그렇게 열심히 했던 이유는 이렇게 열심히라도 안 하면 나한테 좋은 기회가 왔을 때 내가 이걸 못 잡을 거 아니야. 그럼 얼마나 후회할 거야? 이런 생각 때문에 거의 10여 년을 이 루틴을 지키지 않으면 무너진다라는 생각으로 그 루틴을 갖고 살았었어요. 근데 오! 와. 이게 첫 작품. 이미지가 데뷔할 때. 12년 동안 기다리셨구나, 이렇게. 저는 되게 열심히 하는 스타일인데 아, 우리 쪽 일이 열심히 하고 잘한다고 되는 일이 아닌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운 때도 맞아야 되고 그런 것들이 계속 안 맞고 무명 시절이 길다 보니까 아, 그만하자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연기를 그만둘 생각까지는 하셨구나. 그러니까 여태까지 연기를 못 났던 거는 마무리를 이 정도는 하고 끝내야 되는데의 작품이 없었는데 그때 독전 오디션을 보게 됐고 이거를 그럼 한번 내가 찢어보자 하고 오디션장에 갈 때도 이미 보령처럼 하고 갔어요. 야, 씨. 독전은 저도 극장에서 봤는데 관객들이 덜덜덜 떨면서 봤어요. 그녀가 걸어오면 가가가가. 넌 애가 왜 이렇게? 왜냐면 그 역할 자체가 이제 중독자 역할이잖아요. 이게 쉽지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때 한참 요가에 심취해 있었어요. 그래서 지문에 약을 하고 춤을 춘다라고 써 있었는데 요가 동작을 몇 개를 보여드렸어요. 취한 느낌. 뭔가 묘하다. 근데 왜냐면 약물을 하면 제가 서치했을 때 굉장히 막 스트레칭하고 싶고 몸을 찢고 싶고 이런 생각이 든대요. 그래서 결국에는 영화에 나온 것도 제가 막 이렇게 스트레칭하는 장면 있잖아요. 그게 그거를 하면 그렇게 그런 증상이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하나하나 다 공부하시고 조사한 다음에. 네. 와, 너무 좋은 배우다. 정말. 어떤 약물을 사용하셨는지도 여쭤보고 거기에 맞는 액션을 해서 간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나왔네요. 그러니까 되게 준비를 많이 하고 가고 여기서 안 되면 끝! 이 마음으로 갔는데 오디션장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같이 하시죠. 나오자마자? 네, 그러셔가지고. 대단하다. 그 기회를 딱. 야, 포스. 저 때 원 없이 다 풀어내니까 이제 그만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 쏟아내셨구나. 네. 그리고 편한 마음으로 베를린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전화가 오는 거예요. 청룡영화제를 갔죠. 갔는데 상영 전과 상영 후의 반응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너무 최고였어요. 난리가 났었죠, 정말. 맞아요. 난리가 났었어요. 네, 진서연 씨 축하드립니다. 영화 독전을 너무나 재밌게 봤었는데요. 반응이 굉장히 뜨거워지면서 작품이 많이 들어오면서 다시 하게 됐죠. 다시 한국에 오게 됐고. 너무나 대단하다고 느껴지고. 리스펙이에요. 네. 2028년 아바타. 아바타 가자. 아바타를 찍으십니까? 어울려. 네, 너무 잘할 것 같아. 아바타 어울려. 여전사. 할리우드 가자. 브래드 피트 선배님. 안젤리나 줄리 선배님. 아, 귀여우시다. 곧 만납시다.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잘 부탁한다, 세상아. 덤벼라. 아, 진짜 멋있다. 좋아요. 기운 나는 것 같아, 보니까.